자, 보니. 네. 오늘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유튜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너에 대한 걸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내가 궁금한 걸 너한테 물어보려고 이렇게 불렀고,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적이 어딥니까? 태국입니다. 태국인입니다. 태국인이에요? 태국인이에요. 근데 태국인인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한국을 좀 오랫동안, 한국에서 좀 오랫동안 살아서, 아, 오랫동안 살았어요. 네, 아, 맞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몇년 살았냐는 건가?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들어갔으니까 하고 졸업하고 5년 동안 5년 동안 일했고 그러면은 총 거의 10년? 먼지가 있어가지고. 거의 10년. 야, 근데 혼자 먼 나라에 와가지고 대학교 다니고 10년을 가까이 산다는 것도 되게 힘든데 어떻게 잘 견뎠어요? 저요?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야?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였지. 그치. 그때는 남자친구였지. 그냥 나의 모든, 뭐라 해야 되나? 내 청춘 추억들은 다 오빠가 있어. 나도지,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20대는 그냥, 우리 함께 그치. 있었으니까. 대학생, 대학교, 그치. 내가 대학. 2학년 때 만났으니까. 다음 질문. 그러면은, 왜 굳이 한국으로 왔었는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친구들끼리 해외여행을 이게 좀 해보자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고1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거기 그냥 한국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무슨 학교를 보고 가던 난 여기서 한번 학교 다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은 갖게 됐었어. 그때 고3 때는 난더 이상 태국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들어서. 근데 그때는 꼭 한국이 아니어도 그냥 아무 나라든 상관없이 난 떠나야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되게 용감한 선택이네. 근데 그때는 이미 거기 치앙마이 대학교 그 무슨 방송과 같은 거 입학했었어. 입학식까지 나도 참석했고 거의 그냥 치앙마이 대학교 학생 되려고 막 이렇게 막 교복도 사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근데 아난안 되겠어. 나 진짜 안 되겠어 해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고 장학금 이런 게 주는 그 대학교가 있나 해서 그냥 여러 나라 이렇게 신청해서 여러 나라에 있는 대학교 대만, 일본, 하고 한국 이렇게 세 가지 세 나라. 세 가지 나라에 있는 대학교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 그리고 첫 번째 답장이 왔던 학교는 일본에 있는 그 리츠메이칸 베시픽이라는 대학교인데 그 답장 왔는데 당신은 합격했어요 이랬는데 대신 장학금은 80%만 주겠다 하고 20%는 본인 부담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딱와 너무 너무 좋아. 그때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지. 엄마 나 이거 합격했어 근데 대신 80%만 장학금 준 거래 이러면서 딱 마침 그때 일본에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엄청 큰 지진. 근데 후쿠시마였나? 몰라 그 기억이 잘안 나. 쓰나미? 쓰나미는 아니었어. 쓰나미였 11년도였어 혹시? 13, 12, 13? 그때. 아마 후쿠시마였나? 몰라. 아무튼. 그래서 엄마 그 뉴스 보고, 일본은 좀 아니다. 가면은 엄마 괜히 진짜 걱정시킨 것 같다. 이러면서. 엄마가 탈락시켰지. 그냥, 가지 마라. 그냥, 너는 지진 어차피 때문에. 치앙마이 대학교 입학식까지 갔는데, 뭐, 그걸, 치앙마이 대학교도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태국에서는 이렇게 막, 그냥 학교가 아니라 어렵게 들어간 거잖아. 해가지고.
근데 나는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나라 3개 신청했다는 거. 근데 또 갑자기 한국 거기에 있는 대학교 연락이 온 거야. 이메일 온 거야. 나 그때 아직도 또 생각난 게 엄마랑 같이 차 타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딱 이메일가 띵 이렇게 왔었어. 이렇게 합격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뭐 막 해가지고 장학금 100%에다가 그 뭐야 매달마다 주는 그 장학금 100%? 생활비 장학금 100%랑 생활비 매달마다 주는 거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1년 어학당 그 학비도 내주는 조건으로 엄마가 운전하고 있었네. 옆에 앉아있는 엄마 나 이거 합격했어 이메일 왔는데 엄마가 어디? 뭐 어디 또 어디 신청해 놨어? 이런 거야. 한국 이랬더니 엄마가 놀랐지. 한국이야?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막 거기 있는 상세 내용을 다 읽어줬는데 엄마가 이게 뭔가 사기 같은데? 이러면서 엄마 확인하고 말해줄게 이러는 거야. 뭔가 허락 안 해준 것 같은 느낌 져가지고 이 학교에 대해서 이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삼촌한테 부탁해서 이게 좀 정보 좀 알아봐 달라 이게 진짜 있는 학교냐 아니면은 뭐 장학금 이게 프로그램도 진짜 있는 거냐 해가지고 삼촌이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까지를 했어. 근데 한국 대사관 사이트에도 그 장학 프로그램이 이렇게 공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믿어도 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막 계속 엄마를 설득하면서 엄마가 오케이까지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한국 오게 된 거고. 근데 한국은 엄마가 걱정 안 하셨어요? 왜냐면은 한국도 남북 전쟁인데. 그때 아직 아무 뉴스 없었어. 그때 막 핵실험하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게 한국 오고 나서 딱 어학당 그래. 수업 시작하면 한 달 두 달 되고 나서 딱 핵폭탄 그거 핵실험. 그건 뉴스에 나와가지고. 엄마가 전화 왔지. 어떡할 거냐. 이게 돌아올래? 이러면서. 이러면서. 근데 나는 안 돌아가고 싶다고. 왜냐면은 그때도 우리들도 무서운 거야. 진짜?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치? 그 선생님한테 찾아갔어. 이게 뉴스 이거 봤는데 가족들이 되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혹시 진짜 괜찮은 건지 전쟁이야.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게 더 안전할 거지. 근데 한국인들의 반응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야. 맞아. 괜찮아 하도 맨날 뭐 그러니까 미사일 쓰고 뭐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는 금방 없어지는 일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안심을 시켰지 우리를. 그게 이제 적응이 된 거지 너도. 이제 그냥 뭐 이제 뉴스 나가도 뭐 뭐 나겠어. 근데 이거. 이거는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 방심하면 안 되겠다. 그럼 이름이 포니인데 그 닉네임인지 진짜 이름인지. 닉네임이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태국 이름은 원래 남폰이거든요 여러분. 남폰 따라해보세요. 남폰. 이건데 한국에는 대학교 입학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한글로 써야 되거든 학교에서 이름을. 그럼 남폰으로 이렇게 한글로 쓰더니 이제 친구들이 내 이름 보고 남은 성인 줄 알고 이름은 폰디나 포니 이렇게. 그래서 포니로. 그래서 포나 포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포니라는 이름은 갖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거는. 남폰이 뜻이 뭐예요? 비. 왜냐면은 비 내리는 날에 태어났으니까. 오케이. 자, 다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나이도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도 만으로 28. 28. 네, 28이랍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럼 지금 태국에서 생일 지났으니까 28로 합시다. 자, 그럼 지금 태국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일하고 있죠? 저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직업은 번역가입니다. 번역? 그치.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맨날 번역하고. 번역? 한국어로 돼 있는 걸 태국어로 바꾸는 거?
아, 둘 다. 둘 다? 어, 한국어, 가끔은 영어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 영어, 태국어, 이렇게 스위치 해서. 이렇게. 가끔은 영어. 고된, 그거네, 직업이네.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 이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랬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통역 알바 몇 번 해봐가지고 많이 해봤었지? 많이 해봤었지. 직업 갖기 전에는 대학생 때는 이렇게 알바로 많이 했었지. 맞아. 그치. 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질문을 할게. 아니, 나보다는 너를.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냐? 아니, 이뻐서. 이쁘고 착하고? 그러니까. 일단 다시 태국으로 왔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으신가?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돌아가고 싶지.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돌아가고 싶지. 집이 없지. 근데 이제 집이 없어. 태국 넘어오기 전에는 이미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했죠. 때문에 집 계약도 이제 끝냈고 차도 팔았고 가구 가전을 다 완전히 없앴습니까? 다 당근마켓으로 모조리 팔았습니다. 당근마켓으로 좀 짭짤하게 수입을 벌었죠. 저희가 막 가전가구 이런 거 다 팔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 가게 되면은 또 0부터 다시 시작해야 진짜 되니까. 진짜 돈도 0원부터 시작인 거잖아. 약간 좀 두렵긴 하지. 다시 가려고 하면은 또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두렵긴 하지. 그리고 어차피 여기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맞아요. 저희가 10월 달에 왔어요, 여기. 아직 살아봐야 되는 날이 많아요. 맞아요. 살아보고. 아직 두 달밖에 안 됐, 그거밖에 안 됐다. 여기 있는 지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느낌은. 좀 더 많이 살아보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뭐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뭐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니의 인생이었습니다. 오케이. 끝. 바이바이. 구독. 하지 마자. 구독 좋아요. 빨리 꺼.